5월 26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찬양하시도록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매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 또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가정과 또 사회에서 우리 또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우리 사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특별히 교회들이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세대를 살리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허락하실 때 또 교회 문이 활짝 열려서 다시 우리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며 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 믿음이 약해지거나 축소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영적으로 살아있고 또 강해지는 귀한 은총이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기간 동안 우리 노약자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무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 어린 자녀들 건강하게 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모든 일 특별히 또 가정에서 우리 모든 수업을 할 때 피곤치 않도록 함께 하시고 또 부모들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잘 또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또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남창식 남영현 승사님 우리 뉴멕시코 나바호 우리 원주민들 사역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나바호 원주민 이번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에 사역하시는 김병선 홍은희 선교사님 우리 그곳에서 32개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선교사님 대부분에게 강건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이 코로나 참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너무 많은 피해 입지 말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 지역에 선교하시는 이원영 이순금 선교사님 네 분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특별히 대한민국 또 우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사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같이 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주이사 어려운 시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붙들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노약자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 기억하셔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며 강건케 된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백전 자녀를 비롯하여 우리 육신 연약한 적 주의 종들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참 공급하시는 큰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기억하시며 특별히 나바오 원주민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우리 남창 생산 가정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지역이 이번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 멀리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김병선 선교사님 가정 주여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32개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사역자들을 훈련하며 선교하신 주의 종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주여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팬데믹이 널리 하나님 앞에 내지 아니하도록 주여 그 지역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역하시는 우리 원영 선교사님 가정도 붙들어주시며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엎드려 간구하며 부르시게 도와주이사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일어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들의 문을 다시 열 때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그런 영적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중국 아버지 그 외 열방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방해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도 강하게 역사하실진데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오히려 각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살리시고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옛것은 다 지나가고 새것이 왔을진데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관과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들 오늘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 외에 여러 것들이 하나님의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멀지 않은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다시 열어서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주여 하나님의 더 놀라운 영적 부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이사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세상에 나아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나가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 29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히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힘이니라. 사람이 그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시키는 대로 가르친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람은 이 땅에서 홀로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이웃과 함께 도움을 주고 받으며 또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도 받으면서 우리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공동체 운명을 가진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참 예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참 원만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또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우리가 관계를 계속 맺어야 될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공동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생활 규범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가정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이혼 문제와 신혼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6절, 7절 그리고 10절에 13절에서는
그 약자들,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약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환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할 때 지켜야 될 우리 교훈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아마 어떤면 우리가 가정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 가정을 좀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 가정에 이렇게 특별히 나타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가정에서 거룩하게 살라. 이것은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지 말고 구별되어서 가정을 사랑으로 끝까지 잘 지켜라. 예,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가정이 특별히 이혼의 아픔으로서 참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짝주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짝주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원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허락하시는 경우가 두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 음행했을 때, 음행했을 때 결코 그 문제로 인하여서 더 이상 내가 살기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실 그런 문제도 용서하고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정 못 살겠거든 하나님께서 그것은 허락은 하십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어느 케이스냐면 이렇게 두 사람이 살다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불신자가 신앙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떠나기를 원해요. 부부관계를 이제 그만두기를 원해요. 그럴 경우에는 역시 이것도 하나님은 계속 살면서 언젠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예수를 믿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불신자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 가정을 떠나기를 원하면 이것 또한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혼에 대해서 허락하시는 일이 여기 한 케이스가 또 나오게 됩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제일 좋은 것은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으면 자,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어떤 일이겠는가? 자세히는 우리가 모릅니다. 어떤 뭐 사람들은 간음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 부인이 간음을 했다 그러면, 우리 신명기 22장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곧바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사형을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이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혼을 허락한 것을 보면은 아마 수치되는 일은 그러한 음행 외에 다른 어떠한 수치되는 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사유가 있는 일로서 이제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의미는 이혼을 그 합법화하거나 아니면은 장려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 우리 4절까지 쭉 함께 읽어보면은 그 당시 남자들이 이렇게 좀 더 뭐라 그럴까 그 권리가 더 많고 이렇게 남성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그런 그 혜택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혹시 나중에 우리 여기 그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중에 이제 또 이혼한 여인이
다음에 만난 남편과 살다가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또 그 원래 남편, 전 남편이 아내를 맞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까 봐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와의 관계는 법적으로 이제 완전히 끝을 내라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뭐 이혼을 합법화시키거나 또 그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너무 쉽게 이혼을 하는 그 남자들의 어떤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의 기분에 따라 이혼도 하고 다시 이혼한 아내를 맞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죠. 더욱더 나아가서는 여자의 인권과 인격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여기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법이든지 하나님의 계명 속에 담겨 있는 근본적인 법의 정신, the spirit of the word.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정신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결혼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만약에 꼭 이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신중하게 일을 그 법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추후에도 이런 일 때문에 어떤 사이드 어펙트나 또 누구의 인격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이혼법을 이혼 증서를 써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기 있는 말씀도 보면요.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어느 남자가 이제 새로 결혼을 합니다. 이제 신혼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1년 동안을 군대 갈 사람도 군대에 내보내지 말고 1년 동안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예,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 군대 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임무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신혼 첫 1년은 가정에서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면서 아내를 즐겁게 하라. 우리가 좀 더 나가서는 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제 2세를 낳고 이런 온전한 가정을 세우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 나라 임무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임무가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러한 결혼 제도를 또 하나님께서 여기 기록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즐겁게 하라. 예, 이런 것은 우리 삶에 뭐 결혼한 지 5년 됐든지 10년 됐든지 아니면 50년, 60년이 됐든지 이것은 어느 부부에게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큰 문제들이 아니에요. 이게 다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고 자기 중심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부부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도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내 배우자를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매사에 신경 쓰며 그러한 부부 생활을 한다 그러면 아마 가정의 문제는 점점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가정생활, 부부생활 하지 마시고요. 항상 배우자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더욱더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약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예, 구체적인 상황을 몇 가지 들고 있는데요. 6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히려고 할 때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아마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을 빌렸는데 뭐 갚을 길이 없어요. 전당물을 이제 그 잡히게 되는데 뭐 가진 거라는 맷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것들은 맷돌이나 그 윗장은 전당 잡지 말라라고 이게 여기 나오는 맷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계 위협이 될 만한 그러한 일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인과 가정의 어떤 생존이 위협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게 되면 약자를 유인, 우리 유괴한다는 거죠. 킨내핑한다는 겁니다. 유인해서 종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7절에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같은 이스라엘 형제 중에 한 중인데 사람을 유인해 가지고서 이렇게 종으로 삼고 또 팔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데려다가 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 되기 때문에 그 악을 제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파는 경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인격과 the dignity of human being, 그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구약에 나병 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그 규범을 이렇게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나병 환자가 생겼을 때는 그 당시는 이것이 전염병이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공동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격리시켜야 되는 그러한 법을 따라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미리암, 우리 그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 케이스를 얘기하죠. 그 미리암이 모세에게 이렇게 지도력을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비방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서 그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이였지만 예외 없이 규례대로 격리 생활을 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고 또 죽음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격리시켜서 회복될 때까지 따로 생활하게 하라. 그러한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는 뭡니까? 죄를 상징하는 병이었습니다. 치명적이고 죽음의 위험이 있고 또 이렇게 전염성이 있는 병이었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떤 곳에서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덮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그 사람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징계하고 또 우리가 책망하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복돼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담보물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누가 돈을 꺼갔어요. 내 갚을 길이 없어서 가서 담보물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때에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빌려간 사람의 집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갔을 때에 직접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담보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돈을 빌려간 사람이 직접 자기가 본인이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담보물을 갖고 오도록 이렇게 밖에서 기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가정생활과 인격이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나가서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 담보를 잡힌 사람이 너무나 가난해요. 그래서 그 전당물이 여기 보니까는 그 옷을 그냥 전당물로 맡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보게 되면 옷을 입고 자는 옷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춥고 참 그러한 그 메마른 곳에서 이 겉옷을 놓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코트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당물로 잡힐 때는 잠시 그거를 보관했다가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왜? 여기서 얘기하는 옷은 그 사람이 밤에 잘 때 꼭 필요한 이불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에서 근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좀 가난하게 살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존엄성을 지킬 권리가 각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또 나에게 돈을 좀 빌려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사람들에게는 보통 우리가 약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약한 자들에게 이미 그 사람들은 더 약해져 있으니까 더 배려하고 더 품어주고 사랑으로 저들을 대해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자들,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좀 약하신 분들을 더 품어야 됩니다. 예,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드리고 더 주의 사랑으로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병들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과 그 뜻을 밝히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저들의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병들고 약한 자들 불쌍히 여기시면서 저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저들의 참 치료자가 되시고 저들의 친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제자들이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되 특별히 약한 자들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베푸는 삶을 살 때 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화목하고 그렇죠? 더 사랑을 나누고 더 인내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더 즐겁게 하고 자녀들을 더 부모들을 더 즐겁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그러한 삶을 살 때 비록 참 험악한 세상이지만 우리 천국의 그런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정을 창조하셔서 참 남자와 여자가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죄의 모습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날 가정들이 참 금이 가고 또 갈라지고 하는 그런 아픔인 것 하나님 아십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상처가 있는 가정들을 주께서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 하나님의 사랑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가정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대방을 배우자를 자녀를 부모를 더 사랑하며 또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우리 또 여러 가지 참 면에서 약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참 가진 자들, 좀 강한 자들 하나님이 진짜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병들고 참 연약하고 참 눌린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에게 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이제 또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